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도 500페이지에 제3절 과실범의 범죄 성립 배제 사유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차 1번의 위법성 조각 사유. 과실범의 경우에도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무권의 상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자의 과실행위가 정당방위 등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과실범의 성립이 배제된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과실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과실범의 경우에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항만 인정되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과실 불법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결과 방가 지정 요소뿐만 아니라 행위 방가 지정 요소가 존재해야 하고 과실범의 행위 방가 지정 요소는 주의 의무 위반적 행위 수행의 방식 내지 행위자의 부주의 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동그라미 3번. 과실 결과범과 과실 거동범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행위자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컨대 과실범의 불법 역시 결과범과 지정 요소와 행위방가 지정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행위방가 지정 요소를 상쇄시킬 만한 주관적 정당 요소가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고의범의 경우와 동급인 행위방가 지정 요소, 행위자의 의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501페이지 인식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한 상황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수 있다. 로마차 1번이 과실범의 책임 조각 사유. 과실범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 비난을 탈락시키는 사유가 존재하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 사유가 인정되거나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의 착오에 빠지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의 불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1번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과실행위. 과실범의 경우에도 형법 제10조 3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행위 당시 책임무능력자 혹은 한정 책임능력자로 평가되더라도 행위 이전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심신장애에 빠진 경우에도 실행행위 시에 과실행위가 있었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과실행위가 되어 책임이 조각되지도 않고 감경되지도 않는다. 2번에 과실범의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의 체계적 지위.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실의 체계적 지위를 이중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구속요건 요소로 보고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책임 요소로 본다. 이러한 이론 구성에 따르면 결과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부정되므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의범의 고의와의 관계에서 볼때 과실범의 경우에도 결과 발생의 이유 가능성에 대한 행위자 개인의 능력, 경험, 지식이라는 주관적 기준은 책임 비난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행위자의 불법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번의 위법성의 착오. 과실범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가 주의 규정 혹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502페이지
민주주의, 뭐 정상주의를 태만하고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식을 의미한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 인식을 적극적인 책임 요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반드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책임 측면과 우령법 제16조에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면 책임 비난의 탈락 여부는 위법성 인식 여부가 아니라 위법성 인식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4번의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서의 기대불가능성. 과실범의 경우에도 기대불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고의 자기범의 경우 기대불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조차도 과실범의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 인정한다. 생각건대 행위자를 둘러싼 무슨 사정이 비정상적이어서 규범합치적인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자에 대한 형벌로 대항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 기대 불가능성은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4절 과실 미수범의 문제. 과실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과실과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행위자에게 적용될 정상의 주의무, 주의규정 포함이 존재하고 그 주의무를 행위자가 위반하였지만 아무런 구속요건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예컨대 제한속도로 운전하여 운전한 운전자라도 아무런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경우 과실은 존재하였지만 사람의 상해나 사망이라는 법의 침해적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만 있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이론상으로는 과실미수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과실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미수범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속도를 너무 내서 빨리 봤는데요. 결론은 과실범으로는 딱 이 정도만 나오면 되고요. 시험에 따라서는 무슨 죄는 과실을 처벌하는가? 막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또 표의 잘 정리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